조국의 딸 조민 미래가 어때요? 그 애들도 이름이 왜 자제들도 외자인가 보네. 1991년 9월 24일이요. 33살.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친구지. 굉장히 아빠만큼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똑부러진다 그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해. 굉장히 신강하지.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. 남자를 치어. 그러니까 정말 강한 남자를 만나서 조민이란 친구하고 어떻게 보면 협업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뭐 사조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만나면 좋은데 조민이란 친구보다 그러니까 아내 되는 사람보다도 남편 되는 사람이 약하다 이럴 경우엔 깨지고 부서지는 형국이지. 결혼도 어떻게 보면 조금 늦게 해야 될 거고 지금 뭐 33살인데 서른 한 후반에 결혼해야 될 친구고 너무 강한 게 흠이라는 거지. 그리고 그 친구는 자존심에 조금 기스나고 이런 거를 못 참을 거고 아마 지난번에 그 학력 위조 막 그런 걸 해가지고 한참 이슈도 됐었잖아. 그로 인해서 조국 장관이 굉장히 많이 힘든 일도 겪으셨고 그냥 조용히 살라고 권해주고 싶어. 그냥 이슈 되지 말고 세상에 나오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해도 그 친구들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아마 끊임없이. 자기도 당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강하게 자기도 상대를 할 것이고 내리 2-3년은 아직도 그 조국 일가가 다 끝난 게 아닌 것 같아. 이 친구를 들여다보니까 2-3년은 좀 더 시끄럽지 않을까 싶네.